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제 바이퍼 말레볼 찍은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요런 것인데요. 자, 현재 바이퍼 템이 진행 중인데요. 이제 현재 매형 쓰면은 3만 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일단 음악 살짝 들어줘. 현재까지 템은 악세사리는 다 바꿀 예정이고요. 다 아액 매액 이렇게 아예가 핵 매핵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벨트는 요대로 쓰려고 좀 생각 중이고, 무기는 바꿀 예정이고, 펜던트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모자는 요거 추업이 좀 하잔데, 이건 좀 나중에 템을 다 맞추고 나서 생각해 볼 예정이고. 얼짱이 있습니다. 얼짱은 여기 준비되어 있죠. 30%에다가 올댓 공격력 힘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장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상의도 교체를 좀 생각 중이긴 해요. 그렇고 하의도 교체할 예정이고요. 신발도 좀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좋은 게 있으면은 장갑은 에디가 좀 그런데, 그건 나중에 또 이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숄더 30%. 이거는 에디가 플러스 2라서 깔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자기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깔끔하진 않지. 귀걸이도 살 예정이고요. 하트도 하나 좀 사야 될것 같고. 망토는 요대로 써야 될것 같아요. 보조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치료 배지 맞출 거고, 준비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엠블렘 돌려야 되고, 핵 공작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템을 맞추고 나면 뭐할 거냐? 보스라도 해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템을 다 맞추고 나서 맞추는 중이겠죠. 이제 제로를 키울 예정인데요. 제로를 키울 예정이고, 제로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요, 큐브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다 흔적들이지요. 보시다시피, 이거 다 바꿨구나. 엠블럼은 댐댐에다가 공힘힘 돼 있습니다. 이것도 추 바꾸긴 해야 될것 같고요. 무기도 나름 많이 했는데 공 12%에 이렇게 돼요. 17성까지 에픽 둘다 유니크 에픽까지 해놨죠. 그 다음에 제로 250까지 할 예정이고요. 결론, 바이퍼 말렙 이후 일정, 보스를 돌 예정이다. 템을 맞추는 중. 어디까지? 그래도 하드 윌까지는 최소 가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 최소. 그 다음에 제로 250을 찍을 예정이다. 템을 맞춘 템은 제 말렙 찍고 제로 시작하면은 바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다음은 섀도우 241짜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250 찍을 예정입니다. 다음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온 1만을 목표로 전직업 250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딱히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요. 섀도우 241일 때 시작할 때 전직업 좋아요 제일 많은 거 하겠습니다. 남은 것 중에 이렇게 하고요. 남은 것 중에 좋아요 제일 많은 걸로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렇지. 뭐 신직업이 나온다. 갑자기 뭔가의 변화가 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요 정도면 되겠지. 어쨌든 이것으로 그럼 영상 마쳐도 되겠지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 섀도우 시작하자마자. Why? 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예전에 제가 원래 엠버를 하기로 했는데 프리를 했단 말이죠. 엠버를 하기로 했는데 프리를 했다. 엠버 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지.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